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백권의 책 일당백. 네, 일당백 일곱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우리 정박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주 잠깐 쉬셨던 네. 우리 정민현님 돌아오셨죠? 네, 저를 그리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또 다뤄볼 책이 조금 심각해졌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톰 소여로 살짝 좀 가볍게 가봤는데 네. 이번 주는 아주 좀 무겁습니다. 두 개의 한국, Two Koreas라는 책이네요. 네. 네. 이 책을 혹시 한참 더울 때 사람들도 힘들어하는데 네. 갖고 오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 정말 여름에 핵에 끓이지 않습니까? 네. 핵에 끓이는데 북한은 또 핵을 또 발사하고 핵미사일 실험도 ICBM 실험도 하고 네. 또 이 전쟁 위험이 그 전쟁의 전운이 한반도에 몰려온다. 뭐 하반기가 위험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45년 이후로 어떻게 하면 4년마다 꼭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뭐 역사적 교훈을 한번 추적해보자. 뭐 이런 취지에서 투 코리아즈. 네. 일단 이 책이 그 전쟁 위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네. 뭐 전쟁 위기 또 뭐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전쟁 위기 몇 월 위기설 뭐 이런 게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좀 약간 좀 이거 믿음이 안 가는 그냥 좀 뭐 위기를 부풀려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의 뭔가 꼼수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살짝 사실은 들긴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사실 1994년 그 남북한 전쟁 위험이 가장 이제 전쟁의 위험이 높았다고 하는 94년에요? 네. 그때가 김일성 주석 사망. 예, 네, 94년 7월에 아, 저 초등학교 때였어요. 네, 네. 바로 그때 94년 이제 초 상반기에 네. 미군 병력이 정파되고 실제로 그 미국 대통령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죠. 네. 당시 국방장관 페리 국방장관 그리고 찰리 카시빌리 합참의장 그리고 당시 게리럭 주한미군 사령관 이 세 명이 직접 전쟁 계획을 보고까지 했거든요. 전쟁 계획 아, 보고를. 네, 네. 그리고 미국의 사성장군 이상들이 모두 모이고 해군 제독들이 다 모여가지고 유사시 한반도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가. 그 당시 미군 전투병력의 절반을 한반도에 배치하고 뭐 저 거의 전쟁 일부 직전까지 갔다고 보시면. 왜요? 김일성 죽음 때문에? 아니요. 당시 이제 북한 핵 문제. 아. NPT를 탈퇴하겠다. 93년 해가지고 그 이후로 벌어진 이제. 핵 개발 관련해 가지고 북한과 국제사회 힘겨루기가 이제 열전으로 비화될 뻔했는데 뭐 94년 6월에 카터가 방북을 하면서 돌파구를 찾아 가지고 극적으로 위기를 해소하고 94년 10월에 우리가 흔히 아는 제네바 합의. 네. 아, 예. 제네바 합의. 어그리드 프레임워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합의문이라는 말을 안 쓰고 사실상 조약인데 네. 이게 미국 상원의 인준을 받기가 힘들 것 같아 가지고 어그리드 프레임워크 합의문, 합의된 틀 이런 식의 꼼수를 좀 부렸죠. 그걸로 한번 1차 위기를 해소한 거죠. 그때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이 회고하기로는 미국이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막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2003년에 또 이제 핵위기가 불거졌죠. 2000년에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가 평양을 방문했는데 네. 거기서 당시 북한의 강석주 외교상이 우리는 핵무기보다 더한 것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핵 프로그램을 인정했다.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난 거죠. 또 당시 2001년 9.11 테러 이후로 미국이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테러 반테러 전쟁을 벌이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돼가지고 거의 거기도 핵전쟁 일부 직전까지 이런 위협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잘 풀어냈죠. 네. 그때 이제 사실은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이 외교관들하고 모든 외교관들에게 YS가 발언했던 그 내용들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라고 지시를 내렸거든요. 이 보수적인 YS조차도 네네네. 이 전쟁을 하면 나는 개입을 손을 놓겠다. 우리 국군에게는 지시를 하지 않겠다. 미군하고 북한군만 싸워라. 이런 발언을 했다. 그러니까 외교관들아 좀 들으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죠.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다시 북한 위기가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뭐 미사일 실험도 하고 ICBM도 뭐 날려버리고 네. 뭐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전쟁이 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우려를 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 정민 의원님은 이 몇 월 위기설 뭐 이런 거 혹시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모양이죠?
아니 근데 왜 막 지구 멸망설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설들이 많잖아요. 네. 2000년 되기 전에도 막 그랬었고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위기가 별로 지금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안보 불감증. 아니 뭐 지금까지 그 맞습니다. 워낙 이제 안보 장사를 네, 많이 네. 했기 때문에 언론에서만 너무 이렇게 떠들고 이러니까 괜히 네. 불안감 조성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사실상 또 위험상이 있는데 네. 국민들이 너무 이게 둔감해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아. 이것도 또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사실 분명히 내재하고 있는 위험성을 정확히 평가하고 측정하고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이 위기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지 그걸 해결할 솔루션을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통해서 네, 만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한 거죠. 사실은 좀 근데 그런 의미에서 네. 사실은 뭐 그렇게 항상 전쟁 위기를 말을 하니까 결국 역사에서 답을 좀 구해야 되지 않겠나. 아. 45년 이후부터 어떻게 남북한이 미국과 함께 이 위기를 서로 이제 참여해왔고 또 위기를 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고 특히는 이제 핵 문제가 가장 지금 시급하고 핵과 미사일이 가장 큰 위협인데 이걸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이제 역사 히스토리를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도 만들어야 네. 돼 핵을. 야 이건 약간 저 자유한국당 쪽인데 핵에는 핵으로 막아야죠. 바로 저런 방식이 있었죠. 그걸 추진했던 국가적인 과제를 추진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그랬었죠. 네 그래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뭐 그 얘기도 이제 좀 이따 나오긴 네. 할 텐데 여튼 지금 이 시점에 북한의 위기가 자꾸 좀 고조되는 상황인데 이게 단순히 지금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 1950년 혹은 45년 이후로 계속해서 네. 있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네, 네. 하는 책이 바로 이제 오늘의 그 그렇죠. The Two Koreas라는 건데 네. 전 얼마 전에 그 전쟁 영화 하면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최근 영화 중에 그 덩케르크라고 네. 그 봤습니다. 네. 그 이제 2차 대전 때죠, 그죠? 그렇죠. 2차 대전 때 그 덩케르크 이른바 탈출 작전 뭐 탈출 전략? 그러니까 예전에 탈출 작전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 흑남부두 같은 느낌. 철수하는 작전 맞. 네네네. 유럽 본토에서 영국으로. 그렇죠. 네. 그런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네. 최신작이잖아요. 네. 사실 저는 놀란 감독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그 영화는. 굉장히 명작이라는 평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왜 명작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저 그렇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그 유럽에 살지 않아서 그때 사람들의 어떤 감정 같은 걸 공감을 못해서 그런 건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정방님도 보셨고 정민현님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얘기만 많이 들었어요. 덩케르크? 네네. 얘기해 주세요. 정방님. 네. 이 영화는 명작입니까? 아니 뭐 그게 뭐 보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명작일 수도 있고 네. 졸작일 수도 있는데 아니 저는 뭐 어떻든 이 영화에서 네. 사실 직접적으로 살상 폭탄이 떨어져서 사람이 발다리가 날아가고 뭐 몸이 분리되고 이런 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그 풀 메탈 자켓 뭐 이런 걸 보면 정말 네.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햄버거 힐이나 뭐 라이언 일본 구하기도 보면 막 발다리 상작전에서 막 물 속에서 총알이 날라오고 발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잔인한 장면은 사실 별로 네.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 총알이 날라오고 이 소리가 나고 그 흔적만 보여준데도 이 공포감이 엄청나게 극대화되는 시각적으로 뭐 시각 청각적으로 예, 극대화되더라고요 사실. 뭐 그렇긴 하죠. 예. 근데 저는 뭐 다른 각도에서 보면 2차 세계 대전 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거의 70년 전에 네. 저 전쟁에서도 그 폭탄이라든지 총알이 저렇게 공포감을 자아내는데 요즘 같은 때 만약 전쟁이 나면 이 폭탄이라든지 미사일의 위력이 어느 정도나 될까? 사실 1970년대, 60년대 베트남 전쟁이 있잖습니까? 네네. 그 당시 미군이 투하한 폭탄이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 폭탄 한 방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비행기에서 한 방에 떨어지면 1km밖에 그 폭탄이 떨어진 지점에서 1km밖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폭탄 진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폭탄의 진동이 밀려오는 거죠. 그리고 500m 정도 있는 사람은 다 청각이 고막이 다 터져버리고 그리고 거기 현장에 가면 직경 10m 이상의 폭탄이 구덩이에 패이지는 거예요. 직경만 10m. 그러니까 이게 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폭탄 하나예요? 예. B-52에서 투한 이제 폭탄 하나에 그러면 사실 왜 캄보디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크메르 루지가 그 정권을 잡았고 한 이유가 그 크메르 루지가 그 폭탄 현장을 선전을 하는 거예요. 자 봐라 저 잔인한 미군들이 우리 동포들을 이렇게 살육을 했다.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와서 그냥 정말 벌벌벌 떨고
생리현상이 딱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정도라는 거예요. 그 처참함에. 그래서 전부 다 반미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미군에 반대하는 크메르지를 지지하자. 그 북한도 지금도 이제 미 제국주의를 반대한다 하는 이유가 그 당시 그 공습에 인해 가지고 그 누리게 된 어떤 피해 의식이라든지 네. 그 처참한 비극들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그 공포와 원한이 분노로 이제 바뀌어가 작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폭탄의 위력을 지금 그 영화를 보면서 비교해 보니까 네. 야, 저 2차 세계 대전 때 저 정도인데 지금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당시는 뭐 가스관도 없고 뭐 기름 뭐 이런 없지 않습니까? 석유관도 별로 없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 도심에 막 폭탄이 한 1000발 정도만 떨어지면 이 뭐 그냥 사방이 불바다가 되지 않나. 우리가 그때 그 당시 언제입니까? 95년이었나요? 아, 96년인가 그 당 아연동 가스 폭발 한 번. 아, 네네네. 그때만 해도 완전히 이게 뭐 도심이 우리 흔히 잘 쓰는 표현대로 폭탄을 폭격을 맞은 현장 아수라장 했는데 그런 현장이 뭐 서울 시내 천 곳 이상 생긴다고 생각하면 뭐 우리가 꼼지 가는 일이죠. 상상이 안 가요, 진짜. 네, 그래서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얼핏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저는 그 덩케르크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제 덩케르크에서 뭐 교전 장면은 사실 거의 안 나오거든요. 네네. 그냥 일부 뭐 독일군의 뭐 폭격 정도 뭐 이 정도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떨어뜨린 폭탄 이 정도만 사실 나오는데 뭐 그 영화에서 영국으로 다시 이제 그 뭐 영국 군인들 혹은 뭐 프랑스인들을 이렇게 구출해 나가는 그 장면들이 꽤 하여튼 뭐 좋았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저는 뭐 그렇게 감명 깊게 보진 않았다. 놀란 감독 영화 중에는 저한테는 그렇게 실망했어요. 네, 다가온 영화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면서 자, 일단 뭐 우리나라에 만약에 폭탄이 전쟁이 나면 네. 국지전 쪽은 당연히 아닐 거고 그죠? 무조건 네. 전면전이죠. 아니 뭐 그 우리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사실은 뭐 시나리오를 남북한 미국 많이 짜고 있겠습니다만 이제 전쟁의 격언이 있거든요. 네. 전쟁이 나면 30분 안에 모든 계획은 다 그냥 거짓말이 되어버린다. 아수라장이 되니까. 아수라장도 되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그대로 되는 계획이 시나리오대로 거예요. 사실 30분 안에 다 모든 제일 먼저 죽는 건 진실이 가장 먼저 죽고 그다음에 작전 계획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뭐 작게 5023 뭐 이런 거 아무리 세워봐야 막상 전쟁이 나면 무용지물이 쓰이겠군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이제 그러니까 평소에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반복 훈련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시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장병들이 대처를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비상상황이 발생했는데 전부 다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럼 그 뭐 망하는 거고. 비상상황이 발생하고 옆에서 지금 막 폭탄이 떨어지고 하는 와중에도 지금 나에게 부여된 미션 딱딱 매뉴얼대로 하느냐. 그럼 군대는 그래도 승리의 반격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럼 우리는 국방력이 뭐 해군 있고 공군 있고 육군 있고 하잖아요. 네. 어디가 제일 세요? 무조건 공군이지. 아 그래요? 공군이 끝이야. 가서 미사일로 푹 하면 그냥 끝나는 건가? 아니 그 뭐 미사일은 뭐 아마 저 육군 소속일 텐데. 네. 그 현대전은 무조건 그 공군이 얼마나 신속하게 적의 그 미사일 기지와 공군 부대를 타격하느냐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공권을 장악해라 뭐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네. 수 있는데. 보통 진짜 현대전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합동 참모 본부라고 하잖아요. 네, 네. 합동 전력이 가장 중요하죠. 육해 공군이 유기적으로 같은 시각에 같은 목표 지점에 대해서 같이 타격을 할 수 있느냐? 야, 육군 아니야. 아니 아니 그렇지 않아. 육 공군 나왔어요? 나 공군이잖아. 에어포스. 일단 공군이 제일 중요해. 일단 하늘을 잡아야지 이게 뭐 그죠? 육군은 저기 그냥 저 깃발 꽂는 역할이고. 이거 육군은 비하 발언 아니에요? 육군 비하 발언?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육군을 많이 강화를 하지 않습니까? 육군이 네. 너무 세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그건 또 다 이유가 있죠. 왜요? 그러니까 미국 쪽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이 북한에 대한 북침 능력을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공격 능력을. 아~ 그러면 방어적 위주의 육군 전력에 전력을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군은 공격 전력이 되잖아요. 그건 자기들이 해야 네. 되니까. 그리고 해군도 아~ 마찬가지. 해군 특히 우리를 못 가져가는 게 잠수함이죠. 잠수함 언제든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잠수함이라든지 전폭기라든 이런 것들 공격 전력을 우리를 못 가지게 하려고 그런 게 많았죠. 그래서 예전에 미국 CIA 그 요원 출신이고 주한미 네. 대사를 지낸 도널드 그레그에 따르면 자기들이 아무리 감시를 해도 한국이 또 해군 잠수함을 몰래 잠수정을 도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이제 이걸 혼내줄까 하다가 다 그 잠수정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네. 훈련한다고 올라올 때 바로 자기들이 전화를 때리는 거예요. 합참 한국 본부에 지금 정체 불상의 정체 불상의 괴 잠수정이
어느 해역에 돌출했으니까 우리가 바로 지금 미사일 날리겠다. 그러면 한국에서 할 수 없이 사실 우리가 몰래 숨겨왔다. 그래서 다시 또 그걸 해소해버리고 자기들이 해소해버리고. 그런 게 또 있었구나. 그런 계속 숨바꼭질. 회수까지 해요? 네. 우리나라 잠수정을. 도널드 그레그 대사 해고록에 보면 미군이. 예. 그러니까 합동 전력으로 썼다라고 나오죠. 네. 합동 전력으로 썼다. 아, 슬프다. 아, 이게 자존심 상한 일 아닙니까 이거는? 해고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 아니, 자주 국방을 해야 돼. 자주 국방. 네. 하여튼 뭐 네. 이 투 코리아즈라는 책을 이제 오늘 네. 갖고 오셨는데 이게 언제 이게 누가 쓴 것부터 예, 좀 얘기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 사실 이제 투 코리아즈가 네. 책이 딱 나오고 나서 이전에 이제 한국과 관련된 책들은 이제 그레고리 핸더슨이라고 네. 주한미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문정관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60년대 이제 한국을 떠나게 됐고 그 사람이 한국 소용돌이 정치라는 한국 정치사를 낸 책 이후로 그 다음에 브루스 커밍스 같은 사람이 이제 한국 전쟁에 이런 책을 냈는데 적어도 이 책이 나오고 나서 한국 현대사와 관련해 가지고 한국 어떤 정치사와 관련해서는 현대 정치사와 관련해서는 영어권 연구자, 영어권 이제 학자, 저널리스트들 네. 포함해서는 가장 대중적이고 쉽고 좀 풍부하게 썼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네. 그리고 이 양반이 쓴 저자가 돈 오브 더프가 본래 썼거든요. 이 돈 오브 더프라는 사람은 워싱턴 포스트 기자를 오래 한 사람이에요. 한 40년간 언론계 생활을 하다가 그다음 한국 문제 완전 전문가로 돌아 써가지고 이 책을 97년에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번역된 건 98년에 중앙일보에서 급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좀 초역을 번역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좀 좀 담아내지 못한 게 많아가지고 2002년에 이제 그 출판사를 바꿔가지고 길상이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완역본을 내게 되죠. 그리고 이 책이 계속 이제 개정판이 나오다가 최근 몇 년 전에 5년 전인가요? 5년 전에 칼린이라는 이 CIA 국장까지 지낸 한국 담당 국장을 지낸 양반인데 네, 네. 이분이 다시 이제 공저자로 참여를 해가지고 책이 좀 더 풍부해지죠. 그 책을 쓴 이제 오버도프는 최근에 별세를 했고요. 세상을 떠났고 네. 어쨌든 뭐 이 오버도프가 이 책에서 뭐 북한 측 이제 요원들이라든지 요인들 한국의 뭐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거의 다 인터뷰를 다 해온 사람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까지 인터뷰한 내용도 나오고. 한국에서 생활하진 않았던 거예요? 예, 그 한국에서 생활하진 않고 이제 보통 이제 외국 특파원들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 특파원을 따로 두지는 않고요. 네네. 한국이 아주 전쟁 날 것 같으면 보고요. 따로 두지는 않고 보통 일본 동경에 있다가 한국에서 큰 일이 생기면 동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서울에 와가지고 잠시 취재를 하고 같이 겸임을 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 따로 이제 특별히 두지는 않는데 요즘 이제 한국이 90년대 이후로 경제력이 많이 신장되고 하면서 이제 외신들도 이제 특파원을 두기도 하는데 네. 뭐 이분은 뭐 상근한 특파원 아니고 좀 이제 순회 특파원 개념으로 관심을 가지고 글을 많이 썼죠. 그래서 아주 정말 다양한 정보라든지 우리가 사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지금 뭐 예전에 잠수함 이야기 아까 그레그 대사 해고록에 나온 데 있는데 네. 뭐 그런 게 천지 경상도 말로 정말 천지 빼까리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97년에 처음 나온 이후로도 계속해서 내용이 보충이 됐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책은 2013년 3월 6월까지의 상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김정은까지 김정은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생까지 네, 김정은 네. 위원장과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와 있죠. 네. 근데 생각보다 이게 도서관에서 갖고 오신 책인데 네. 사람들이 많이 빌려본 모양이에요. 이 책이 그래도 이 학생들도 그렇고 네. 어떤 사실 전쟁의 위기라든지 북한 어떤 생각들을 알려고 할 때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생각을 오히려 잘 아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제3자 시각에서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남북한의 지도자들의 생각들 그런 면에서는 한번 좀 거리 감각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다 옳고 맞다는 건 아니고 한번 네.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객관적으로 네. 혹은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 외국 그 언론인들이라든지 외국 정부 관계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네. 우리는 북한 정부만 땡깡 부리고 고집불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그쪽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90년대 남북한 협상을 한창 협상해야죠. 미국하고 북한 간에 경수로 관련해가지고 네. 협상을 한창 할 때 이 당시 이제 김영삼 정부죠. 여기서 계속 인데 제동을 걸고 하니까 당시 미국 측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일 한반도에서 가장 고집불통인 문제안은 평양이 아니라 서울이다. 그런 식으로까지 도저히 서울
우리 하도 딴지를 걸어가지고 일을 못 해먹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지금 이제 제가 책의 끝 부분을 이제 살짝 보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김정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따뜻한 사람으로 묘사를 좀 하고 있고. 김정은이요? 그렇진 않고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이제 아 이미지를 그렇죠. 뭐 김정은은 전반적으로 아버지와는 다른 이미지를 쌓으려 노력을 했다. 김정일이 냉정한 느낌이었다면 김정은은 공개적으로 따뜻한 모습을 보였다. 네. 아기들을 안거나 아파트 새 이주자들과 계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아내와 함께 다니는 모습을 비쳤다. 여군들과는 한 명 한 명씩 같이 사진을 찍어줬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네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감정이나 이런 그 가치 평가보다는 좀 더 팩트에 가까운 얘기를 많이 좀 했겠군요. 네, 이 이제 저널리스트가 바라보는 장점이라는 거는 네. 좀 팩트 중심으로 항상 이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우리는 하는 게 이제 이쪽은 습관이 돼 있으니까 네. 그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아무래도 쓰려고 많이 노력은 하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 두 개의 한국 투 코리아즈 투 코리아즈란 코리아즈라는 말도 좀 약간 뭐랄까 좀 생경한 느낌이 좀 있긴 하네요. 네네. 코리아 하면 코리아지 코리아즈 그렇죠. 두 개의 한국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도 완전히 하나의 국가로 이제 인정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그 분단 38선을 끈 핵심 책임자는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뭐 네. 다양한 소련과 당시 미국과 냉전 체제에 의해 가지고 분단이 됐지만 실제로는 실제로 딱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8월 15일 전 며칠 전에 당시 미 국무성 국방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소련이 이제 8월 10일 날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밀고 들어오면 한반도를 다 먹을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서 지금 끊어놔야 된다. 그래서 당시 이제 한 명의 미군 대령과 한 명의 중령이 이제 논의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끌까. 네. 그래서 38선을 쭉 끈 거거든요. 아. 그 사람이 이제 딘 러스크 대령하고 본 스틸 중령이었는데. 그러니까 대령하고 중령이 지금의 38선을 네. 지네 마음대로 그었다고요? 네네. 우리 민족의 우리 나라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일을 네. 대령하고 중령이 결정해야 그렇죠. 됩니까? 네. 그래도 한 투스타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뭐 걔네들이 볼 때는 뭐 큰 나라가 아니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제 당시 러스크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국무장관이 돼가지고 아 대령님 너무 좀 자존심 상하는데 나중에 국무장관이 돼서 아 나중에 국무장관 칸에 그 저기 케네디 행정부에 국무장관이 돼서 네. 쿠바 핵 위기를 해결하는 주역이 되고요. 네. 본스틸 중령은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부임을 해옵니다. 포스터가 돼가지고 부임을 해오고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사실 미국은 1905년에 우리가 흔히 알려진 카스라 테프트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필리핀은 미국이 가져가고 네네. 조선은 일본이 가져가라 그런 동의를 해준 적도 있고 사실 한국 분단에 일정한 책임을 가지고 있죠. 네, 가지고 있는 거죠. 약간 NL 계열의 역사 인식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 NL은 아니고 가지고. 근데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1905년 노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당시 러시아 쪽에서 일본의 마지막 내건 협상하는 39도선이었습니다. 39도선을 가지고 네. 그 위는 러시아가 가져가고 그 아래는 일본이 가져가요. 39도면 평양 원산입니다. 아 평양 원산. 평양 원산. 그게 이제 예전에 우리 치면 통일신라 그 삼국 통일 전쟁에서 당나라가 나름 신라에게 어떤 인정해 준 선이 바로고 대동강 이남 39도선이죠. 아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저 왜 우리 땅 가지고 자기들끼리 가져라 말아해. 아니 뭐 나는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제국주의자들이 근데. 이게 나눌 때도 예를 들면 뭐 경기도와 강원도까지는 뭐 일본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뭐 평안도 함경도 이쪽은 뭐 가져간다 이렇게 하면 차라리 난 그나마 좀 자존심이 덜 상하겠는데 39도라고 이렇게 나누면 사실 우리 생활권과는 전혀 이제 무관히 그냥 대충 지도 보고 이렇게 선 찍 긋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바로 옆집인 사람네도 갑자기 그 39도에 딱 걸쳐갖고 이게 나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걔네들은 아프리카에 옛날에 저 국경 나눌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경 나눌 때도 그냥 지네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쬐만한 지도 놓고 이렇게
자대고 이렇게 긋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슬라브족이나 네. 미국 앵글로색슨의 특징이 미국의 주 지도를 보세요. 네. 직선이잖아요. 아, 아, 아.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해요. 아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뜯고 아, 이런 걸 좋아해요. 미국 주를 보세요. 다 딱딱 정사각형 아, 직사각형이잖아요. 아, 강이나 뭐 산 이런 네, 게 아니라 그 앵글로색슨의 그냥... 특징들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구획 짓고 계획 지어가지고 우리만 그런 거 아닌 걸로 아, 이렇게 자존심 상할 건 아니구나 이게 아. 다행이네요. 근데 사실 자존심 상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정말 이 민족의 생활권이 네네. 이런 식으로 대령과 중령의 책상 위에서 대충 보고 아 이건 뭐냐 뜯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참 결정됐다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피와 눈물과 한숨이 거기 숨어 있는데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까운데 네. 이게 당시에 냉엄한 국제 정세의 현실이죠. 대령 중령님 솔직히 지나가는 그냥 아저씨예요. 대령 아저씨 보면 뭐 그냥 늑수구레한 아저씨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야. 군대 있으니까 그냥 대령이지. 그렇죠. 네, 이건 그럼 언제 얘기부터 써 있습니까? 뭐 딱 그 분단 때부터 시작해요 이 책은? 그러니까 이 책은 본래 네. 이 저자인 돈 오버도프가 본래 한국 전쟁에 장교로 참전한 사람이거든요. 아 장교로 참전까지 했어요? 네, 참전까지. 그럼 조금. 한국에 대한 관심이 본래 많았던 거죠. 아, 그래서 네. 책을 쓰게 됐구나. 아, 이 사람도 한국이랑 저 기네요. 네, 그렇죠. 인연이. 그러니까 또 그 베트남 전쟁을 다룬 취재기도 쓰게 됐고 네. 또 60년대 70년대도 항상 이제 한반도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동북아 문제를 쓰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죠. 네. 사실은 쭉 이제 역사를 다루고는 있는데 이분이 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DMZ를 이제 네. 묘사를 하면서 네. 가장 우리가 많은 비무장 구역인데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DMZ를 사이에 두고 거의 남북 한 200만의 병력과 네네. 주한미군 3만 7천 명이 있고 첨단 무기가 다 있고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이렇게 군사 밀도가 높은 지역이 없거든요. 여기서 뭐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의 서울 바로 휴전선 50km 안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수천 문의 대포라든지 로켓포에 사정거리 안에 위협 노출되어 있고 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참 독특한 지정학적인 상황들 이 상황들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DMZ라는 건 아주 평화로운 건데 정말 이 말과 반대되는 환경에 놓여 있다. 그리고 참 한국이란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 이거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4대 강대국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네. 4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역은 지구상에서 한 번도밖에 없다. 아 그렇네. 진짜 네. 딱 거기에. 그러니까 여기는 물러설 수가 없다는 거죠. 미국도 못 물러서고 중국도 못 물러서고 일본도 못 물러서고 러시아도 못 물러서고 아 왜 여기 태어난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아, 피곤해 죽겠어 아주 얘네 4대 강국들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네. 이제 일제가 이제 식민지로 들어왔고 네. 우리가 식민지 강점 참 고통을 겪다가 45년에는 뭐 8.15가 되자마자 또 38선으로 양단돼버리고 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48년에 남한과 북한이 독자적인 공화국을 수립하게 되고 그래서 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전쟁이 발발해서 당시 우리가 이제 한 300만 명이 죽었다고 보거든요. 사상 300만 명의 저기 중공 인민해방군 국군 다 합해서요? 인민군 예 그리고 민간인 남북한 민간인들 합쳐서 300만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고 20세기에서 네 번째로 큰 전쟁이었다. 그 정도 많이 죽었으니까. 20세기 네 번째? 네. 아니 그러면 뭐 1, 2차 세계 대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베트남에서 한 380만 죽었다고 보죠. 아, 그다음에 우리 네, 한국 전쟁이요? 300만. 얘기가 300만이니까. 야, 진짜 큰 전쟁이었구나. 예. 그리고 여기서 당시 한국 전쟁 3년 동안 사용된 포탄 양이 2차 세계 대전 때 미군 사용 포탄 양을 훨씬 넘었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이 땅이 그렇게 폭탄이 많이 떨어졌습니까? 네. 근데 이제 베트남 쪽은 더 많이 떨어지고 더 많이 지뢰가 묻어져가지고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당시 미군이 그 부설한 지뢰의 한 아직 5%밖에 지금 찾지를 못했다고 보거든요. 베트남 땅에도. 그래서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저기 97년에 이제 미국 정부 당국자가 베트남하고 협상을 갔는데 네. 이제 그 당시 이제 외교관계 수립했죠. 95년에 그 가니까 자기가 너무 가슴 아픈 게 당시 자기도 미군 이제 미 정부 관계자였지만 베트남에 가니까 4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에 남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전쟁 때 다 거의 다 이제 뭐 베트콩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전쟁에 피해를 받아라 다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 했는데 뭐 사실 우리 같은 경우도 당시 이제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초반 태어나신 남자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강제징집되고 그죠?
인민군의 강제로 끌려가기도 하고 참 고생을 많이 한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미국이 책임 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쭉 가는데 사실 뭐 그 50년대 이야기는 50년대 60년대는 이제 싸움을 워낙 많이 했거든요. 남북한이 당시 네. 그때 뭐 철조망도 없었거든요. 말뚝 뽑아놓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맨날 그런 전설들 많았지 않습니까? 군대 괴담 자고 있으면. 누구 잔치상에 바친다고? 목 없어져 잘라나고 이런 거. 그런 거. 그런 괴담이 계속 돌았지 않습니까? 실제 뭐 그런 상호간에 보복전이 따랐다고 하거든요. 50년대, 60년대. 또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적개심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얼핏 봐도 60년대 그 68년, 69년까지만 해도 1.1 뭐 울진 삼척, 1.1 저기 청와대 김신조 일당 기습 사건부터 또 그 다음에 68년에 울진 삼척의 무장공비 침투.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았던 거죠. 계속해서 어떤 무장도 일어나고 여기도 보복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있던 대치 상태가 오래 간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71년에 들어와서 네. 남북한에 첫 번째 이제 전기가 오는 거죠. 이 사실 공식적으로는 1961년 5.16 이전에도 이제 남북한 군들 사이에 네. 비밀 협상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뭐 그건 나중 이야기고요. 이제 공식적으로 남북한 정부 당국 사이에서 최초로 대화를 이제 시도해 본 게 1970년대 이제 초반에 들어오면서 처음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럼 이 저자는 네. 그 전에 예를 들면 김일성이라든지 네. 뭐 남쪽의 뭐 이승만이라든지 네네. 이런 사람들과도 뭐 인터뷰 같은 걸 했던 거예요? 그 이승만 대통령 쪽하고는 인터뷰를 안 하고 없고요. 그 네. 박정희 대통령 하고 이제 뭐 이북의 김일성 주석 이쪽하고 이제는 쭉 이제 김일성 주석은 회담을 정식으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회담을 한 건 아니고 이제 관련 협회 취재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의 지도자급들하고는 웬만하면 다 이 양반이 다 한 거죠. 만나본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이제 자신 있은 부분이 70년대 초반부터죠. 그래서 뭘로 시작하냐면 사실 네. 그 71년에 네.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핑퐁 외교 아시지 않습니까? 탁구를 가지고 네네. 적대국인 중국과 미국이 외교 관계를 이제 돌파구를 열지 않습니까? 네네. 네. 71년 7월에 키신저가 파키스탄에서 극비리에 이제 미국 아니 중국으로 출장을 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중국 관계자를 만나고 네. 그래서 72년에 이제 닉슨이 역사적인 방중을 하게 되는 거죠. 중국을 방문하지. 그때는 닉슨이 대통령. 네, 68년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고 72년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미국에서는 닉슨이 선거를 위해서 이제 완전 북풍이다. 중국에 가서 한다. 이런 이야기도 돌았는데 뭐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키신저나 닉슨 콤비가 당시 냉전 체제에서 소련의 축을 허물기 위해서 중국을 흔들어야겠다. 소련하고 중국이 대립하는 틈을 타서 우리가 중국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해서 저게 적은 적이니까 네네네. 우리가 한 축을 허물자. 뭐 그런 의미에서 접근했다고 지금 현재 이제 학술적으로는 그렇게 공인돼 있죠. 그런데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자기들이 이걸 끌고 나가야 되는데 한반도에서 이 부딪히면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에서 다 이제 압력을 가했다고 보는 거죠. 대화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에게 박정희 정부에는 닉슨 쪽에서 압력을 넣고 또 김일성 주석에게는 중국 쪽에서 압력을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양쪽 지도자들이 물론 뭐 북한 쪽에서 계속 비밀리에 대화를 하자는 협상이 제의도 왔다는데 뭐 거의 등 떼밀려 산 거군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큰 흐름에서 봐야 되거든요. 당시 대땅뜨가 기운이 나오고 동아시아 정세가 변해야 되는데 한반도에서 계속 이렇게 만약 그래갖고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미군이 들어가 있고 미군이 북한하고 같이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중국 입장에서는 또 북한을 지원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또 중국과 미국이 싸움을 하게 되니까 그걸 막아야 되니까 한반도를 좀 예, 안정화 시켜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 좀 또 자주 이상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네. 그 해제된 외교 문서를 보면 네. 당시 저올라이나 닉슨이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걸로 나오거든요. 남북한의 지도자들이 너무 감정적이다. 남한의 지도자들을 이제 그 당시 미국 외교 문서 보면 박정희와 그의 부하들은 술을 마시면 완전히 감정이 흥분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이야기 노래를 부르고 이러다가 갑자기 전방 사단에다가 명령을 바란다. 긴급 무장하고 24시간 이내 포격 준비 끝내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막. 네, 내일 전쟁하자. 술 마시다가 네, 그러니까 그런 막 보고서가 있다. 그러니까 이 감정적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자기 동족끼리 이미 한번 했지 않았느냐 싸움을. 또 북한 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북한 쪽에 김일성 주변에 뭐 흔히 말하는 빨치산 사람들이 이 감정적이라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움하다가 서로 다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들은 중국 북한을 책임져라. 우리는 한국을 책임져라.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아주 서로 공감한다. 이런 이야기를 참 자존심 상하죠. 아니 왜 미국의 외교관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박정희가 보고를 했다는 거죠. 술 마시면 네. 저기 부하들이랑 일본 군가를 부르면서 이런 감정적인 언사를 했다. 네. 그럼 보고 한 걸로 나오죠. 아, 미국의 외교관. 외교관들이 보고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우리 한번 난리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그 위키리크스. 네, 네. 전세계 국무부 문서 나오고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거죠. 정보 보고를 하는 거죠. 아, 왜 일본 군가를 불러. 근데 이제 그게 옛날의 일만이 아니고요. 최근에 최근에 저기 사우스 그 SCMP라고 사우스 SCMP가 뭐죠? SCMP요? SC는 센척.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인가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네. 그 거기에 그런 며칠 한 한 달 전도 안 됐는데 이 기사가 나오더라고. 갈럽이 나서 저도 상당히 좀 기분이 나빴는데. 네. 2013년인가요? 2013년에 당시 클린턴 외무장 국무장관이 있죠. 네. 여자 클린턴 장관. 네. 네. 미국 투자자들 모임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네.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우리는 가장 원한다. 중국이나 미국은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보다 중국과 우리는 긴밀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액션을 거두치하는 것하고 중국과 우리가 이제 물밑으로는 이런 관리의 그 틀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걸 당신들이 알고 투자에 유념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달라진 게 없죠. 그러니까 뭐 한국이 지네 마음대로 통일되거나 이런 거 상정해서 투자하지 말고 지금 현상대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얘기군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적어도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극한적인 겉으로 보이는 파멸상관까지는 가지 않을 것 아닌가 네. 이런 이제 암시를 주는 거죠. 통일이 되면 안 되는구나 그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이제 그런 대목이 나는 왜 그러면 통일 한국이 위험한가? 네. 동아시아에서 너무나 강대국이 탄생한다. 그래서 동아시아 세력 균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 통일하자. 그게 가장 크죠. 네. 핵 때문에 그런가? 핵이 있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미국이 앵글로색슨의 외교의 원칙은 항상 세력 균형이거든요. 항상 현상을 유지해서 어느 쪽도 항상 싸움에서 1등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핵심 결정권을 우리가 가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되도록. 그게 이제 미국이나 영국의 외교 전략이죠. 늘 그 힘의 균형 같은 게 이제 그쪽에 있다 보면 내가 약간의 힘만 이쪽에 주더라도 바로 내가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쪽으로 쏠리는 것을 원치 않는 거군요. 네. 근데 그러니까 결국 주일 미군이라든지 주한 미군이 있다는 것은 네. 이 지역에서 중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요즘 뭐 후송기가 빠르다 하더라도 주한 미군이 3만 7천 명 여기 있고 주일 미군이 또 몇만 명이 거기 있으면 작전 전개가 빨라지잖아요. 아무리 중국에서 무슨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되게 답답한 거죠. 현상을 돌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중국도 이제 예전에 뭐 잠든 사자에서 깨어나서 지금 뭔가 이제 대국 걸기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이게 해안선이 막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네네. 평택의 주한 미군 기지가 이제 완전히 만들어지면 네. 거기는 뭐 황해의 완전 목구멍에 해당되거든요. 그 평택이 딱 차고 있으면 그 중국의 함대가 작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이쪽을 딱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에서는 그래서 제1 도련선, 제2 도련선 해가지고 도련이란 거는 섬도자 연결할 연자 영어로 아일랜드 체인이거든요. 네. 제1 도련선은 어디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저 그 센카쿠 제도 네. 대만 요게 제1 도련선이에요. 네. 뭐냐면 미국이 해병대가 있고 해가지고 이쪽에 상륙을 해가지고 우리 쪽하고 공격할 때 제1 도련선에 미사일 날려가지고 미국이 함정에 올 때 다 부숴버리자. 못 그러면 함부로 못 들어올 거 아니냐. 그게 네. 제1 도련선이고요. 제2 도련선은 일본의 이제 동남쪽 그 오기사와라 제도부터 해가지고 괌 제도까지 딱 연결하는 그게 2선이거든요. 네네. 제2도. 거기로 또는 거기서부터 막아버리면 더 못 오지 않느냐. 그쵸.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중국은 공격적인 개념으로 이제 확장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요즘 이제 제가 이제 이건 좀 너무 신형대국 관계로 나가는 것들 자체가 결국 태평양을 이제 우리가 서로 혼자 다 태평양을 독채자 말고 우리 좀 나눠 먹자.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 그 나누자는 게 결국 하와이가 위험해지거든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결국 태평양을 다 내주어 버리게 되는 거고. 그래 되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이 지역에 남중국해라든지 지금 센카쿠 열도 그리고 한반도가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중간에 이런 지금 역사적인 현실적인 어떤 팽팽한 지금 세력이 어떤 충돌되는 지점, 역사적 지점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또 바라보는 것도.
80년대 네. 뭐 후반 혹은 뭐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왜 그 학생운동 하시던 분들이 네. 그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들을 많이 좀 갖고 있었잖아요. 네, 네. 특히 그 아까 잠깐 나온 뭐 NL 계열 이분들이 네, 네. 한국의 자주적인 이런 것들보다는 미국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분단이 됐고 미국의 입김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서로 남북이 싸우고 있다, 대치하고 있다 네. 이런 인식이 좀 있었는데 네. 그거를 약간 좀 이 책은 네. 팩트로 좀 입증하고 있는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아니 근데 이제 미국은 당연히 뭐 미국의 세계 전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네. 세계 경찰이니까 경찰은 규칙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네. 규칙을 집행한다 이러니까 당연히 나서려고 할 거고 결국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지배하려는 나라가 있고 저항하는 나라가 있고 그 선에서 결국 이루어지는 건 맞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마치 미국이 모든 것을 어떤 뒤에 만능 해결사다. 모든 것에 배후 조종 음모론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좀 미국이 그렇게 힘이 세다고 해서 만능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바마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국을 빼고 미국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또 미국을 빼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오바마가 말한 그 미국의 어떤 현실이 사실은 정확한 지점이겠죠.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해서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미국과 미국을 뺀 나머지 모든 나라가 전쟁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핵을 빼고 네. 그 나라의 어떤 함정 중에 단 한 척이라도 미국 본토로 과연 갈 수 있겠는가? 저는 못 간다고 보고 다만 다 침몰 당하든지 격침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만큼 미국 힘이 센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천하의 막강한 미국이 왜 아프가니스탄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고 왜 이라크는 아직도 힘들고 있는가? 그거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저는 사실 북한 문제에 관해서 아 뭐 미국의 핵미사일 아니 핵미사일 말고 미사일과 첨단 폭탄으로 네. 북한 뭐 미국이 갖고 있는 모합이라는 폭탄 같은 경우는 Mother of All Mom, All Bomb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모든 폭탄의 모든 엄마라는 모합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재래식 폭탄인데 TNT 만 톤쯤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을 TNT로 한 사람 12,000톤인데 원자폭탄급이거든요. 한 방 떨어지면. 그런데 그런 폭탄 갖고 그냥 북한의 무슨 뭐 요새든 지하 뭐 갱도든 다 파괴하면 되지 않느냐는데 그게 사실 참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뭐 다 파괴할 수 없을 뿐더러 예를 들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그렇게 폭탄을 다 공격하고 이라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게릴라 전쟁을 지금 미국이 그걸 대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더 산악지형이 험준하고 더 그게 이제 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질이 석회암 지형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게 폭탄이 투과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런 어떤 흔히 말하는 그 평정작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전쟁에 전투에 이기고 나서 이제 평정하는 작전들. 그 평정작전에서 그 미국이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1945년 이후 전쟁 연습만 한 나라의 국민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순수하게 아 오늘부터 우리가 미국을 예전에 이제 일본은 45년 항공을 나서 미국 예상했던 것보다 완전히 정말 너무나 양순하게 순한 양이 되니까 깜짝 놀랐다지만 북한이 일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쟁도 전쟁이지만 그 전쟁 후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말 기술 결정주의적 생각들인 거죠. 폭탄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북한도 그런 편향에 갖고 있는 거고 핵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군사력 결정주의죠. 군사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데 구소련 같은 경우는 핵폭탄을 15,000발 갖고 있는데도 결국 체제는 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미 사례가 있는데 그런 어떤 물질이라든지 도구 결정주의적 사고방식이 좀 위험하지 않나. 하긴 또 미국이 뭐 북한 뭐 전력으로야 뭐 게임이 안 되겠습니다만 또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네요. 만약에 북한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은 이제 한반도가 왜 중요하냐면 그 중국의 역사를 보면 왕조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 왕조들은 항상 왕조가 어디서 망하냐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지방에 무력 변동이 일어나면 그게 바로 북경에 베이징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래요? 네. 왜? 뭐 자, 무슨 대단한 영향이 있다고? 저기 그 당나라 자체, 네. 당나라 있지 않습니까? 당나라는 그 결국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북방민족이죠. 네네. 사실 북방민족 가깝다고 보죠. 우리 이연이라든지 이세민이. 그러니까 북방민족 자체가 만든 나라예요, 그죠? 56국 시대를 그리고 송나라가 이제 만들어졌지만 이 송나라를 흔들리게 된 게 결국 어디입니까? 만주 쪽에 일어났던
그란과 요나라와 그 금나라죠. 그 여진족의 금나라. 동북지방이에요 전부 다. 우리 만주와 고구려 다 같은 일대 문화권이니까. 거기가 결국 해가지고 송나라가 망했죠. 그리고 또 송나라가 이제 그 원나라 송나라가 이제 그렇게 저기 요와 금의 압박을 받다가 결국 원나라에 망했죠. 몽골 바로 동북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명나라가 그렇게 일어서서 가다가 청나라 결국 여진 쪽 바로 우리 압록강 건주 여진 아닙니까? 그쪽에서 일어난 누르하치의 어떤 후금에 의해서 결국 망하죠. 그리고 또 청나라는 어떻게 망했습니까? 청나라가 망한 걸 잘 보세요. 청나라가 망한 영국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청나라가 결정적으로 망하게 된 스토리 어디입니까? 청일전쟁이요. 청일전쟁.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한반도를 차지하게 되고 또 노일전쟁 이후 일본이 만주를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동북아의 변화, 만주의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 중국이 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으로 결국 중국을 이제 계속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라든지 동북지방이 사활적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중국 역사에서. 그러니까 여기를 절대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중국이 압력을 넣어갖고 북한 지역 그런 것들은 이 역사를 좀 알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여기가 무너지면 우리가 선망천이라고 말을 하는데 입술이 그거 하면 이가 시리지 않습니까? 그게 입술에 해당되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에요. 북한을 포기를 한다? 포기를 절대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 38선을 넘어가는 순간 이 사람들은 압록강을 넘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의 생각은. 그러니까 그 지점을 어떻게 이제 불식시킬 줄 거냐가 관건이지 그거를 역사적으로 이걸 절대 쉽게 보면 안 되는 게 특히 한반도는 너무 잘 뚫리거든요. 일본의 1592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딱 정벌 해가지고 보름 만에 거의 뚫린 거잖아요. 한반도 전체가요? 한양까지. 한양까지. 수도까지가 보름 만에 뚫려요. 그냥 걸어가도 보름 네네, 걸리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또 자기들이 청나라가 저기 압록강 건너가지고 한양까지 7일 걸렸거든요. 7일이요? 네, 병자호란 때. 압록강에서 한양까지요? 네. 7일이면 다 못 올 것 같은데. 7일, 아니 그러니까 7일 걸렸습니다. 중간에 아무것도 안 먹어도 중간에 뭐 전쟁이 없었어요. 말 타고 오니까. 그냥 중간에 그냥 그냥 내려왔습니다. 중간에 전쟁도 한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려왔습니다. 질풍노도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 한국 전쟁 때도 6.25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고 네. 또 이제 부산까지 네, 부산까지도 금방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가 기본적으로 뚫기가 좋은 나라구나. 네. 우리가 우리를 바람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잘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뚫리기 좋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신바람이 민족이기도 한데 바람이 숭숭 많이 구멍이 숭숭 나는 거죠. 아 뚫리기 좋은 나라라 네, 신바람이.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저희가 지금 선택한 두 개의 한국이라는 책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하긴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만큼 또 중요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희가 이 두 번째 시간에 또 흥미로운 내용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칼기 폭발은 어떻게 됐을까? 그 비밀이 이 두 개의 한국 책에 나와 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들 다음 시간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두 개의 한국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